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월간 견적이에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이번 월간 견적 같은 경우는 풀 자막으로 진행이 되오니 제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막으로 즐겨주세요.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같이 월간 견적 어떻게 짜졌나 보도록 하죠.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견적은 게이밍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말 그대로 라이트한 사무용도로 쓰실 때나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인텔 견적인데요.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i3를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 밑에 뭐 셀러론 펜티엄도 있고 위에 가면 i5도 있는데 i5는 사무용 쓰기에는 너무 성능이 좋고 밑에 라인업 가더니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그냥 i3 가는 게 가장 적당해요. i3 11세대, 13세대 두 가지인데 뭐 쓰는 게 좋냐 물어보신 분 가끔 있는데 12세대, 13세대 사실 똑같은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12세대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클럭만 0.1인가 차이 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격이 무려 5만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12100 요걸로 사시면 됩니다. 12100F가 있는데 그거는 내장 그래픽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F 말고 그냥 12100 쓰셔야 돼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M-K 혹은 H610MHV2 쓰시면 됩니다. 둘 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D-Sub 아날로그 방식의 포트와 HDMI 디지털 방식의 포트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모니터는 다 호환이 될 것이고요. CPU 발열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쿨러는 따로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꼭 짝수로 가주세요. 홀수로 가시는 분 가끔 보이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16기가 한 개 꽂았어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CPU 성능이나 내장 그래픽 성능이 대폭 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CPU 성능 10% 내외, 내장 그래픽 성능 20, 30% 내외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짝수로 넣으시고요. 뭐 8기가 두 개면은 웬만한 사무용들은 다 해결이 될 테니 이렇게 가신 게 좋아요. 4기가 두 개 가면은 슬롯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고 당장에도 뭐 인터넷 창 여러 개 띄워놓으면 메모리 부족이라는 글씨가 뜰 수 있으니 8기가 두 개로 가주세요. SSD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좀 더 저렴한 제품들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웬디 그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P3라든지 근데 그런 제품들은 D램 리스 혹은 뭐 낸드 품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컨트롤러가 하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용량 파일만 옮기면 느려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다가 좀 저렴한 제품들이 아무래도 품질이나 QC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 싼 거 사봤자 만원 차이 날까 말까 하니까 저장장치는 안전적인 제품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970 EVO 플러스 그리고 P31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된 게 1000단위가 넘는데요. 실제로 불량률이 한 번도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요 둘 중에 저렴한 거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방열판이 없는 보드를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 가시는 게 발열 걱정이 적습니다. P31이 저전력 저발열이기 때문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500W 파워를 선택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전력 소비량은 100W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500W까지가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500W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350W나 400W 파워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불량률이 어마무시합니다. 혹은 이거랑 단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냥 용량이 적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용해 본 바로 불량률이 1% 내외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파워들 FSP, 하이퍼K, 혹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요 제품 정도로 여러분 가시면은 별 불편함 없이 초기 불량 확실하게 낮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용량 파워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용량이 필요 없더라도 꼭 요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집어넣었는데요. 이 케이스가 막 딱히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담하고 CD롬 지원하고 조립이 비교적 간편한 편이기 때문에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하고요. 다른 케이스로 얼마든지 대체하셔도 되니까 옆에 있는 M60이나 뭐 DK200, 아이구즈 벤티 이런 거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CD롬 필요 없다면 옆에 제품도 쓰시고 CD롬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튜브 감상이나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기에 다는 PC용으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인텔은 아무래도 AMD보다 다소 빠릿한 특성이 있긴 합니다. 뭐 부팅도 조금 더 빠르고 거기에다가 뭐 써보시면 인텔 창도 조금 더 빨리 열리고 그래요. 다만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열거나 이럴 때는 이 AMD 제품보다 다소 느려지는 특성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비용 자체가 조금 더 높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저는 AMD 40만원대 견적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튼 12100으로 본체 견적을 짤 경우 부품 가격 최저가 합이 44만 정도고 실제로 대부분 매장에서는 한 45, 46만원에 살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 직접 조립하지 않는다면 조립비까지 포함해서 50만원 정도가 소비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100으로 짜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비추천입니다. 자, 그 다음은 AMD 사무용 견적 한번 보죠. AMD CP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00보다는 조금 덜 빠릿하지만 멀티 성능이 좋아요. 멀티 성능이란 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거나 아니면 좀 헤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좀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 정도, 혹은 더 여유 있게 쓸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650G 말고도 뭐 4600G 이런 제품도 있는데요. 지금 4600G는 시장에 거의 품절이라서 가격이 좀 비싸니까 4650G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4650G보다 조금 더 빠릿한 제품이 5600G입니다. 요건 또 인텔하고 비교해도 빠릿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CPU 비용이 거의 5만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냥 사무용도라면 1번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 예산이 조금 남아서 50만 원 AMD 견적으로 짜겠다 하면 2번 가시면 될것 같네요. 요두 제품 다 기본 쿨러로도 온도가 어느 정도 잡히는데 소음은 좀 있습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는 타입이 C라면 AG400이라는 가성비 좋은 2만원짜리 쿨러 있어요. 요거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높은 CPU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없다면 A520M-A, 뭐 MSI가 쓰시면 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저는 뭐가 가장 괜찮은 구성에 속해요. 그리고 혹여나 나는 음악 감상도 좀 신경 써서 스피커 약간 좋은 거 사서 MR4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쓰고 싶다 하시면은 보드는 터프 게이밍 B450M Pro 2로 가면은 여기 사운드가 확연하게 여기 520 제품보다는 좋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ALC1200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시면 조금 더 나은 사운드로 즐길 수 있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조금 더 고품질의 보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듀얼 메모리 써야 돼요. 한 개만 달면 뭐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CPU 성능도 소폭 떨어진다. 머릿속에 그냥 박아 넣으십시오. 그래서 8기가 두개 넣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쓰든 마이크론 메모리 쓰든 상관없고요. 3200짜리 두개 사시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UHD 시리즈보다 그 AMD의 내장 그래픽이 훨씬 좋아요. 대충 한30% 가까이 좋고 이게 어느 제품하고 비슷하냐면은 1030이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뭐 750 Ti 사이 정도에 있어요. 그 정도 성능이고, 요거면 롤 정도는 돌아갑니다. 아니면 오버워치 최하옵 정도는 돌아가는데, 뭐 조금이라도 상위 높은 게임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주 캐주얼한 게임, 바둑, 고스톱,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쓸수 있는 내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A510M-A 보드 샀을 때는 HDMI랑 DVI 두 가지 포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트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B450M Pro를 살 때도 DP나 HDMI, DP는 이제 최신 규격이죠. 요 제품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D서브가 달려있는, 요것만 달려있는 아주 구형 모니터에는 호환되지 않으니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유로, 뭐랑, 여기랑 똑같은 이유로 이두 제품이 제가 천여 개를 팔고도 분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제품이라서 요둘 중에 선택한 걸 추천드릴게요. 요금 밑에 좀더 저렴한 제품,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웬디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그림그레진, 에이데이터라든지. 더 저렴한 제품 분명히 있는데, 어차피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품질은 크게 떨어지거든요. 불량률이 확연하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요둘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열판 없는 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1번보다는 여기서는 2번 선택하는 게 온도 잡기는 좀 편합니다. 뭐 물론 1번 선택한다고 한들 온도가 크게 오르진 않아요. 요거 970 에버 플러스 밑에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게 구리 스티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나 아끼고 싶으면은 970 에버 플러스. 나는 SSD가 조금 발열 높은 환경에서 도는 상황이다. 그렇다 하면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짜리 두 개를 추천하는데요. 1번, 2번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불량률 1% 내외 정도로 매우 낮은 불량률을 가지고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둘다 강추할 만하고요.
사실 전력 소비량이 100W 살짝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 플러드로 갈고도. 그러니까 500W는 아주 여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400이나 350W에 눈을 돌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가격 차이는 꼴랑 만 원, 2만 원 싸지만 품질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QC도 대충하고,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요. 근데다가 뭐 500적해서 실제로 500의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좀 이거보다 뭐 2만 원, 3만 원 저렴한 제품들은요. 아니면 뭐 350이나 400 샀으면은 300이나 350 정도밖에 출력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뭐100 넣기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불량률 올라간다는 자체가 고작 1, 2만 아껴서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파워는 한 번만 AS에도 큰 비용이 소비되거나 많은 품이 들어가요. 이제 새로 조립하고 선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 돈 아끼지 말고 파워에는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두 제품 중에서 가시는 걸 강추드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써도 됩니다. CD롬 필요하시면 저렴한 맛에 쓰는 케이스. 그리고 조금 쿨링 좋은 거 쓰고 싶으면 뭐 DK200이나 아니면 M60 쓰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래픽 카드 장착 안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케이스는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건 뭐 나는 LED 많아서 화려한 게 좋다 하신 분들 선택에도 문제는 없다는 수준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4650G A620으로 본체를 짰을 때는 약 40만 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5600G에 B450, 사운드 조금 좋은 보드, 요거 쓰시면은 48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부품 가격이. 근데 여기 조립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뭐 45만 원, 한 52, 3만 원쯤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뭐 그리 비싸지는 않은 본체죠. 네. 그런데도 사무용들은 아주 적합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라이트한 엑셀이나 포토샵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인텔 쪽보다는 살짝 나은 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MD 40만 원대 견적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며, 둘다 게이밍 PC는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최소 마지노선이에요. 요 가지고도 게임이 아주 잘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FHD 모니터라면은 적당히 옵션 타입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C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약 70만 원 견적입니다. 70만 원대 인텔 견적이에요. CPU 같은 경우에는 11100F를 씁니다. 여기에다 5600이나 뭐 4650G 넣으면 안 되냐 그러시는데, 얘네들은 그래픽카드 달면은 그래픽카드 성능이 잘안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100보다 멀티 성능이 좋다 한들 요 제품들 넣어서 하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 그래픽카드 달 거면 12100 쓰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F 붙은 제품요. F 붙은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팔거든요. 가격 차이 많이 나죠. 4만 원 정도 싸게 팝니다. 요걸로 쓰시면은 옛날에 뭐 i7 7700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줘요. 멀티 성능은 당연히 더 좋고요. 실제로 뭐 8600하고 비교해도 게임 성능 비슷하게 나옵니다. 12100F가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무시당할 만한 CPU는 아니에요.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13100F는 솔직히 성능 차이도 거의 없는데 무려 4만 원 가까이 더 비싸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13세대 i3는 그냥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12세대 i3 구매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쿨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요거 벌크 고르시는 분인데, 이거 벌크 고르면은 어차피 쿨러를 따로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품 쓰십시오. 벌크에다 쿨러 포함시키면은 정품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N-K 쓰든지 아니면 B660 박해포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둘 차이가 뭔데요? 박해포가 훨씬 비싼데, 이게 7만 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던데요. 박해포가 일단 드라이버 모스펫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낮은 보드예요. CPU가 전기 소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보드고, 방열판 카단한 게 달려있기 때문에 뭐 전원부 온도도 잘 식힐 수 있고, 요거보다 좀더 나은 i5 중급, 하급 정도의, 그러니까 13400, 13500 요런 정도의 CPU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13600K 업그레이드하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거는 이제 박격포 660 보드 쓰면은 기본 전압이 좀 높게 찍혀서 온도가 잘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중급 정도의 i5 쓰실 때요 보드가 하면 괜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M.2를 뭐두개달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USB 고속 포트를 몇개더 지원해 주거나, 또는 랜이 2.5기가 랜이고 거기에다가 사운드도 좀더 짱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사실 7만 원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 그러면은 이건 애매한 소리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7만 원 정도의 부품이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선택하든 2번 선택하든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싸게 1번 가도 괜찮고, 아, 좀더 뭔가 나은 점을 보고 싶다. 확장성이나 아니면 나중에 차후 업그레이드 혹은 뭐 사운드나 랜이 좀더 좋은 거, 그런 거 더한 거 쓰고 싶다 싶으면 2번 가면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짝수로 가시라. 8기가 2개 가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물론 16기가 2개 가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할수 있지만 12100가 사람이 뭔 미래를 생각합니까? 이 CPU 4코어짜린데 미래 생각할 만한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고사양 게임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8기가 2개 가서 적당한 중사양 게임, 저사양 게임 위주로 즐긴다, 가성비 있게 즐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660보다는 사실 1660 슈퍼, 요게 지금 그나마 1660 Ti나 2060, 1660 노멀보다는 가성비가 좋은데, 요거보다는 6600 쓰는 게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6600이 성능이 더 좋고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시면 이6600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뭐12100 달려 있긴 하지만 나는 이거 조금 다용도로 쓰고 싶다, 뭐 취미 삼아 그림 그리는 AI도 한번 돌려보고 싶고, 아니면 나중에 이거 송출용 PC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호환이 좀 좋은, 요, 엔비디아 1660 슈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나는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한다, 그래서 프레임 방어가 좀잘 되는 거 하고 싶다 싶으면 이거 그냥 1660 슈퍼 쓰세요. 이게 6600이 스팀 게임 유명한 것들, AAA급 게임 같은 데서는 아주 호환이 잘 되는데, 국내 온라인 게임 인기 있는 애들한테는 이제 조금 프레임이 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롤이나 피파 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1660 슈퍼 쓰는 게 편합니다. 아, 거기다 이런 식으로 나눠도 돼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컴퓨터 쳐보세요. 윈도우도 제대로 못 깔아요. 그러면 1번. 아, 예, 성준님, 저는 그래도 윈도우 깔줄 알고 드라이버 씌웠다 다시 깔줄 압니다. 그러면 2번. 가면 더 가성비 좋다 라고 언급드릴게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4,50만 원대도 얘기했죠. 불량률이 확연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보다 좀 저렴한 제품이라고 그래봤자 만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요970 에버 플러스나 P31 추천드립니다. 이거보다 뭐 5,000원 싸고 만원 싸고 뭐 다른 브랜드 것도 괜찮아 보이는 거 있는데 절대 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1,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확연하게 여러분한테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데이터가 뻥 나는 순간 윈도우 재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다 깔고 게임 깔고 하려면 두세 시간 잡아먹잖아요. 그 돈이 내 공유비로 생각하면 2만원, 3만원씩 넘어요. 근데 그 만원이나 5천원 아끼겠다고 이상한 SSD 살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요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 최근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SSD도 있죠. 980 프로나 아니면 뭐 P41 아니면 PM9A1 이런 것들인데, 사실 걔네들이랑 이970 에어 플러스나 P31이랑 성능 차이가 게임할 때는 거의 없거든요. 부팅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가면은 여러분이 별다른 차별점을 못 느끼고 잘 쓰실 거예요. 수명도 길고 불량도 덜 나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W 풀체인지 제품 브론즈, 요거 아니면 하이퍼K 프로 500W 추천드립니다. 이거 둘다 가격도 비슷하고 사실 품질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좀더싼거뭐 Z 샀거나 A 샀거 있는 것 같은데 가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직접 써본 결과 그냥 얘네들은 불량률 1% 날까 말까 하는데 그 제품들은 불량률 한2% 가까이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불량 한두 배쯤 더 난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파워는 돈 값어치만큼 보통 품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거든요. 100W당 만 원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100W에 만원 하지 않는 그런 좀 저가형 제품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가세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차이 나도 한 4만 5만 차이 나면은 싼거 쓰겠는데 70만 원에서 만원 아끼는 거는 체감이 거의 안 되죠. 뭐1% 내외니까요. 그러니까 파워 요두 제품을 선택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래픽카드 달기 때문에 루키 케이스는 쓰면 안 됩니다. M60 아니면 DK200, C60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M60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화 유리에 비상 방지 필름, 깨졌을 때 퍼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필름이 발려 있고, DK2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렴합니다. 펜 4개 껴주고 저렴해요. 그리고 아이구즈 벤티 C60 같은 경우에는 스윙도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요 가격대에 나름 강판이 짱짱한 편이고 0.7, 0.75T 뭐요 사이에요. 근데 나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어서 옆판 열기 편하고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돈 투자한 만큼 약간 더 좋아지는 느낌이죠. 그 케이스는 그냥 여러분 취향껏 혹은 예산껏 맞춰서 요세 가지 정도
혹은 더 끼워서 이 카이저 에어까지 이네 가지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만 원대 견적에서는요. 너무 비싼 케이스는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초고 상향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합니다. 초고 상향 게임이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디아2, 디아4, 오버워치2, 롤, 배그 국민 옵션, FHD, 피파, 온라인 이런 인기 게임에서는 프로 혹은 상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게임인 PC입니다. 다만 순수 성능은 아무래도 6코어짜리 5600 들어간 거나 12400 들어간 것보다 다소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포토샵 하거나 영상 편집할 때는 확연하게 떨어지고 게임할 때도 최소 프레임 방어율이 뭐 4%, 5%, 심할 때는 10% 정도 처지기 때문에 분명히 요보다 비싼 애들보다는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혹시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이거보다는 확연하게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는 요 100만 원대 견적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느 정도 잘 나오냐 물어보면은 한30%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고요. 6700XT 가면요. 4060Ti 가면은 거의 40% 정도도 잘 나올 수 있어요. 평균 프레임이. 그러니까 뭐 게임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50%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40%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랑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 견적 가시면은 FHD에서는 대부분 게임 진짜 만족할 만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쪽 견적을 더 추천드리면서 70만 원대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만 원대부터 120만 원대 견적 인텔 AMD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5600에 뭐 B450이나 50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끔 뭐5600 골라놓고 보드는 660 고르신 분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인텔은 인텔용 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칠해놓는 게 인텔용 부품 이제 조합이고요. 그리고 AMD는 AMD용 부품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보드 슬롯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혼용이 안 되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들도 이렇게 일직선 내려가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은 말씀드렸고 시작할게요. AMD 100만 원대 견적 같은 경우는 일단 CPU는 5600 씁니다. 5600X 종종 넣는 분들 있는데 둘이 가격 차이가 지금 2만 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클럭이 0.1, 0.2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능이 3% 차이 난다는 거예요. 게임 프레임 1%, 2%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5600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에즈락 P550M 프로포 쓰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유가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진짜 부족하다면은 그냥 이번에 B450M Pro 2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좀 여유롭다 하시면은 요 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뭐가 더 나은데요. 일단 셋다 사운드는 쓸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B450M Pro 4는 랜이 조금 떨어진 게 들어가 있어요. 1기가 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450은 M.2 슬롯 두 번째 게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PCIe 슬롯이 4.0이 지원이 안 돼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되는 거죠. PCIe 슬롯 4.0 지원되고 M.2 두 번째 슬롯도 성능 저하가 없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스펫 사용하기도 하고 사운드도 괜찮고 랜도 2.5기가 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1번하고 3번하고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3번 가겠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난뭐 가성비 2번 가겠다. 그것도 괜찮고. 그냥 무난하게 송정아 추천한 거 쓰겠다. 1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5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쓸수 있긴 한데, 그러면 여름에는 다소 온도 때문에 클럭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소음이 좀 있으니까, 쿨러는 AG400 정도는 달아주면 좋습니다. 혹은, 무법이 무섭다 싶으시면, 나중에 써멀 제도파할 때 무법 안 당하게 팔라딘 400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쿨러는 웬만하면 달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에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크루셜 추천드릴게요. 램오버도 그럭저럭 잘 되고, 그냥 달았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3200짜리 8기가 두개꼭 짝수로 넣으시고요. 혹시나 램오버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팅그룹 메모리 사시면 됩니다. 이거 업자한테 구매하시면 알아서 XMP를 적용해 줄 거고요. 내가 직접 조립한다 치더라도 XMP 적용 방법이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에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 사시면 편안하게 3600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프레임이 3, 4% 증가합니다. 거기에 그래픽카드는 자, 여러분이 100만 원대로 사고 싶으면은 6700XT 사시면 됩니다. 이 중에 지금 파이터가 정말 싸거든요. 40만 원에 파는데 품절 직전이니까 요거 품절나면 아수스 듀얼 가시면 돼요. 그거는 한 8만 원 정도 더 비싸요. 둘이 성능은 비슷한데. 그래서 후딱 품절나기 전에 파이터 쓰시거나 이거 품절나면은 아수스 듀얼 쓰시고요. 이 정도면 이제 3060Ti하고
4060Ti하고 사이의 성능을 가지거든요. 6700XT가. 그래서 꽤나 괜찮습니다. FHD에서는 프로로 짱짱이 뽑아줘요. 근데 고작 4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짜시고, 혹시나 여러분 110만원대 가시겠다면은 4060Ti 쓰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4060Ti를 추천드렸는데요. 4060Ti가 40만원 초에는 없었고, 40만원 중후반에는 있었죠. 그래서 50만원 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 4060Ti랑 4060Ti랑 비교하면 한 10만원 혹은 10만원 초과에서 차이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확실히 4060Ti가 좋았어요. 그래서 4060Ti를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좀 쓸만한 4060Ti랑 그리고 좀 쓸만한 4060Ti랑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고작 4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3만 몇천원 혹은 4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4060Ti가 더 가성비 좋은 거 맞아요, 이번 달은. 그래서 110만원대 가신다면 4060Ti로 선택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만원대 갈 때는 6700XT, 110만원대 간다면 4060Ti, 이렇게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1테라 쓰는 게 게임도 여러 개깔수 있고 제일 무난합니다. 다만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겠죠. 1테라 기준으로는 9만원 조금 안 해요. 8만 7천 정도 하고요. 여러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500기가 가신다면 4만 7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하는 게 하이닉스 P31입니다. 이거 둘이 성능은 비슷하고 분량도 둘다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P31이 지금 시점에서 약간 더 비싸니까 저는 970 에버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PN951이라고 980 프로 제품의 OEM 제품입니다. 요것도 분량이 엄청 많진 않고, 위에 두 개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가형 브랜드보다는 확실히 분량이 낮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고, 속도가 위에 두 개보다 좀더 빨라요. 근데 그게 크게 체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 있게 약간 더 빠른 거 쓰고 싶다 할 때, 3번 갈 수도 있긴 한데, 다만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가 1년 아니면 2년이니까, 사실 그냥 1번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써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4060Ti 권장 650이던데요, 아니면 6700XT 권장 650이던데요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왜600 써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이두 제품이 6700이나 4060Ti 200W 정도 씁니다. 그리고 CPU가 지금 전력소비 낮은 놈이에요. 100W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서 합치면 300이죠. 뭐 보드랑 쿨러랑 아니면 메모리 이런 거 잡다한 거다 합쳐도 50W 내외일 텐데 350 정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 300에서 350 사이 정도 쓸 거예요. 그럼 600M보다 꽤나 여유가 있죠. 충분히 커버됩니다. 거기 650 적혀 있는 거는 혹시나 CPU를 매우 좋은 거, 뭐 i7이라든지 R9이라든지 이런 거 200W 넘게 쓰는 애들, 300W 가까이 쓰는 애들, 그런 거 쓸까 봐 조금 보수적으로 적어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00W짜리 써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혹시나 찝찝하시면 그냥 700W짜리 쓰세요. 2만원 좀더 주면 700W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튼 파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이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거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거 A12 써도 돼요. 아니면 하이퍼K 600W 써도 되고, 아니면 진짜 찝찝하다, 정 찝찝하다, 그럼 위즈맥스 650W 골드가 있거든요. 요게 만드는 공장이 약간 티어가 낮은 곳이라서 저도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골드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650W, 600보다는 살짝 높은 그런 파워입니다. 근데 가격이 9만원 하잖아요. 요거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달고 케이스를 벤티 C60이나 아니면 카이저 에어 아니면 DK200 이 정도로 선택하시면요, 5600 플러스 B550, 이거 애작 프로포, 거기 RS6700 더 안견적은 부품 가격이 대충 9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최저가 조합이라서 저거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될 거예요. 95만 원 정도 나오고, 지금 제일 싼 파이터 6700XT가 품절나면은 뭐 8만 원 정도 더 증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부품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조립 공비 생각하면 한 104, 5만 원 정도가 여러분 실 구매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4060Ti 8기가 버전으로 제가 추천하는 이엔텍 제품 같은 거 여러분이 넣는다면, 실 구매가가 부품 가격이 한 113, 4만 원 정도에, 그 조립비 생각하면 118, 9만 원 정도. 그럼 120만 조금 안 되는 비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이 성능 비교해보면은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나는 AMD 제품에 선입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RX 6700 쓰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데, 나온 지 거의 한 2년쯤 지났잖아요. 이제는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깜빡이 지장도 없고 웬만한 게임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쓰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신형 그리고 전성비 좀 좋은 제품 쓰고 싶다 하면은 4060Ti 가시면 됩니다. 이거 저번 달만 해도 가격이
좀 높기도 했고, 그리고 3060Ti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거 쓰는 게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3060Ti 가격이 저렴하고 괜찮은 것들, 거의 다 품절나고 가격이 소폭 올라오고, 또 4060Ti는 소폭 내리다 보니 4060Ti가 좀더 가성비 좋거든요. 그래서 신형 괜찮은 거, 전선비 좋은 거 쓰고 싶다면 요거 하는 것도 이제는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시면은 FHD에서는 게임이, 대부분 게임이 상업으로 해도 80프레임이나 100프레임 정도 쉽게 뽑아주고요. 5600하고 비교했을 때 5600X가 0.2클럭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이 게임 성능이 비슷하고 12400F하고 비교해도 게임 성능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여러분이 FHD에서 게임을 충분히 PC방처럼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거를 겸해서 할 거라면은 램은 16기가 두 개로 업그레이드 해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로 가면은 거의 다 똑같은데 CPU는 12400F, 벌크로 사면은 만 몇천 원 싼데 AG400 사야 되니까 어차피 뭐 돈은 비슷하게 내야 될 겁니다. 벌크 사실 분은 AG400 구매 필수로 하시고요. 여러분 정부 사든 벌크 사든 알아서 하시고 얘 기본 쿨러 커버 되냐 그러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은 AG400 당연히 좋을 겁니다. 꽤나 시끄럽거든요. 자, 그렇게 쓰시고 여기는 보드는 B660 보드, 550안 돼요. 450안 됩니다. 660 보드 쓰세요. 아, 760 써도 상관없습니다. 660 프로 4RS 가성비 있는 거 쓰시든지, 아니면 품질이 좋은 사운드 같은 거 좋은 거 들어가 있는 박격포 쓰시든지, 여러분이 양자택일 하시고요. 메모리 마이크론 써도 되고 삼성전자 거 써도 됩니다. 요 메모리도 편안하게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목록은 똑같아요. 글카 여러분이 120만원대 견적을 짤 거면은 요둘 중에 EMTEC 지포스 4060Ti 스톰엑스 듀얼이나 조텍 게이밍 4060Ti 트윈 요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한 110만원대 견적 정도 짜겠다면은 밑에 있는 파워컬러 6700XT 파이터, 아니면은 요게 품절 나면은 아수스 듀얼 6700XT 쓰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터 제품은 약간 발열은 있습니다. 요거 쓰실 때는 케이스 좀 좋은 거 써주면 좋아요. 가성비는 정말 좋은데 약간 발열은 있어요. 그럼 6700XT는 둘다 고품절 예정이니까 만약에 이거 품절 나면은 여러분이 3060Ti 게이밍 OC 요 3펜짜리 조용하고 쿨링 좋은 요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다소 오르겠지만 뭐 그래도 요것도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돈더 보태서 4060Ti 가시든지요. SSD는 동일하게 가시면 되고요. 파워도 똑같이 600W 가거나 700W 가시면 됩니다. 많이 꺼 아니면은 뭐 FSP 꺼 아니면 시소닉 꺼 어느 쪽 가든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셋다 불량률 1% 내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초기 불량 별로 없이 쓸수 있을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인텔 견적 갔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한 120만 원대 되면은 케이스에 5% 투자한다 그럴 때 6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F2100 요거 가도 괜찮은 것 같고 피천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이 빡빡하다면 그냥 C60이나 아니면은 카이저 에어 정도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네개 중에서 선택하시면은 쿨링에 별 문제 없고 나름 호환 폭도 넓어가지고 글카 길이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 6코어급 CPU의 반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400이 상당히 뛰어난 게이밍 CPU입니다. 그래서 9세대, 10세대, 11세대 i7, i9하고 비교했을 때도 게임 성능이 처지지 않아요. 요거 벤치했는 내용 제 유튜브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400F가 또뭐 6코어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토샵이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 편집하는데도 크게 불편함 없습니다. 물론 영상 편집 제대로 뭐 4K로 하겠다 아니면 좀긴 영상 효과 많이 넣고 하겠다 그러면 13600K까지는 올려야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정에 간단한 홈비디오용 아니면 유튜브 짧은 쇼츠 같은 거 올리는 거 아니면 10분짜리 간단 영상 이런 거 올리는 편집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걸로 겸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것도 다 가능하고 FHD에서 상업 게이밍 이거는 뭐 5600에 4060Ti가 똑같죠. 프레임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상업 게이밍까지 가능한 가정용 PC의 표지입니다.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할 때 16기가 두개 쓰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는 이거나 이거나 겹치니까 설명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견적액은 약간 더 비싸요. 큰 차이는 안 나고 AMD 쪽 갖는 거보다 평균적으로 4, 5만 원은 더 비싸니까 그냥 4, 5만 원더 주고 CPU 성능이 한10% 정도 상승된다 보면 될 거예요. 게이밍 성능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00만 원부터 120만 원 견적 인텔, AMD 둘다 보여드렸고요.
요놈들이 가정용 PC로 쓰기에 참 괜찮은 견제기로 하면 이제는 준전가용 또는 가정용 PC에 조금 투자해서 PC방보다 약간 더 나은 사양을 갖고 싶다. 고사양 게이밍용. 그런 견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인텔 견적부터 같이 볼게요. 인텔 150만 원대부터 230만 원대입니다. 앞에 뭐 120만 원대까지 봤고 140만 원대 보고 싶으면 AMD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인텔 견적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사실 게임 성능이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PU 가지고 만은 크게 안 뛴다고요. 다만 더 높은 글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카를 커버칠 수 있는 CPU를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크게 오르는 거죠. 말 그대로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오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세대 i5 특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13400가든 13500가든 13600K 가든 12세대 i5 혹은 AMD의 5000 시리즈 R5, 5600 요런 애들, 그런 애들보다 멀티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 좋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뭐 주식 단타 치는 것도 클럭이 높아서 괜찮고요. 포토샵 같은 거 당연히 잘 돌아갈 거고요. 영상 편집 멀티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잘 되죠. 작곡 같은 경우도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말 그대로 다용도 PC 쓸때 돈을 투자해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게임 성능도 확연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150만원대 견적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성능은 120만원대랑 크게 차이 안 나요. 멀티 성능만 40, 50% 오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0만원대 짧게 설명하고 뒤에 게임 성능도 같이 올라가는 거 설명드릴게요. 150만원 견적은 13400 써야 돼요. 13500, 뭐, 13600까지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3400 쓰시면은, 뭐, 어쨌든 코어가 4개 정도 늘어나니까 멀티 성능은 꽤나 올라가고요. 12400이나 5600보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13400은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AG400이나 아니면은 쿨러마스터 하이퍼 620S 쓰면 될 거예요. 이거 듀얼 타운데도 저렴하죠.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3400은 B660M 박격포 써도 됩니다. 13500도 요거 써도 돼요. 다만 13600K 쓸 때는 B660 가지 마세요. 온도 잡기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400갈 때는 요 B660M 박격포 가세요. DDR5 제품. 그러시고 메모리는 팅그룹 메모리 5600짜리 8기가 2개 혹은 16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뽑기용 있으면 다이 랜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램오버 잘안 되는 메모리도 썼겠다는 얘기예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차피 오버 안 하고 써도 괜찮은 메모리니까 5600짜리 그냥 꽂으면 바로 적용됩니다. 5600에 CL46 엘리트 메모리 두개 사시고요. 혹시나 램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하이닉스 메모리 쓰면 좋긴 한데 이 견적에서 메모리 오버하겠다고 메모리에 뭐 16기가 두 개면 10만 원더 투자해야 되고 8기가 두 개면은 뭐 5만 원더 투자해야 될 텐데 그 정도 큰 비용 투자한 거는 사실 손해에 가까우니까 그냥 일부 매니아용으로 2번을 넣어뒀습니다. 웬만하면 다 1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 메모리라는 게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8기가 살 때나 요거 선택하시고요. 왜냐면은 이거 팅그룹 얘가 8기가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나 요 8기가 두개쓸 때나 삼성 메모리 가시고 16기가 두개 한다면 그냥 팅그룹 메모리 가세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가 4800이나 5600이나 불량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대부분 1번 선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글카 같은 경우에는 4060Ti를 여기서는 우선시할게요. 좀더 낮은 거 보지 않고요. 어차피 6700XT 곧 있으면 품절할 것 같고 거기서 돈 조금 더 투자해서 이거는 다용도로 쓸 거잖아요. 맞죠? 다용도로 쓴다는 것보다 가속 기능이 원활하게 지원돼야 된다. 그건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4060Ti, 스톰엑스 듀얼이나 조텍 게이밍 트윈 엣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SSD는 사실 뭐 150만원, 200만원 정도면은 만원, 2만원 아껴도 티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거 말고 막 하급들 있잖아요. P3, 뭐 그린 이런 애들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쓰세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1번, 2번, 4번은 불량률이 한 번도 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봐봤자 한번 정도밖에 본적 없는 아주 불량률이 낮은 제품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속도 빠른데 이게 OEM이라서 저렴하게 팝니다. 980 프로의 OEM이에요. 근데 불량률은 제가 한 1000개 팔았을 때 3개 정도 봤으니까 1, 2, 3번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또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한들 두 배나 빠른데 속도나 여러분한테 체감은 잘안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린 리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나
아니면 하이닉스 P31 요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700W 스탠다드 써도 되고 750W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4060Ti 넣었을 때는 그냥 700W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 4070이나 4070Ti 가면은 전력 소비량도 좀 증가하고 예산액도 크게 증액되잖아요. 뭐 200만 원 견적 혹은 230만 원 견적 될 텐데 그때쯤은 그냥 골드급 파워 써주세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750이나 아니면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 750요 정도 썼을 때그 스탠다드급 썼는 것보다 한8% 전기료를 아낄 수 있어요. 8%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8%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딱그 정도입니다. 그 형광등 하나 꾸준히 계속 아끼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 보면 뭐 몇백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모이거든요. 4, 5년 쓰시면 여러분 파워에 추가 금액 넣었던 거를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AS도 더 길고 안전회로도 더 많고 아무래도 좀더 오래 쓸수 있는 평균 수명이 긴 골드 가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좀더 저렴한 고드 제품들이 다소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팬의 품질 떨어지거나 케이블 품질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파워만큼 가격이 정직한 애들이 없어요. 물론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싼거 써도 상관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분좀 있는데 제가 뭐 관공서도 납품하고 학교 연구실에도 납품하고 다양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옛날에 뭐 최굴장에도 몇백 개씩 납품하고 그랬어요. 근데 싸면은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이게 한개 이렇게 쓸 때는 잘못 느끼는데 똑같은 제품을 100개, 200개씩 판매하고 같은 환경에서 놓아보면은 분명히 약간 더 비싼 애들이 어디서 좀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비싸고 별 차이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거 피해서 추천했으니까 저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FSP 제가 750 파워를 추천했는데 그거 한동안 들을 예정도 없고 750W 아마 3.0으로 바뀌는지 그 시장에 품절로 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FSP 거 쓰고 싶으면은 850W로 다소 올려 써야 돼요. 850W로 가면 뭐 나중에 4080 이런 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뭐 CPU 같은 경우는 i7 같은 거갈때 보드 여기서 좀더 좋은 거 가서 Z790 보드 가서 그럴 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저소음으로 파워를 굴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 850W 파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 견적에서 비용 증가폭은 그리 많진 않거든요. 뭐 시소닉 거랑 비교하면 750에서 850 가는데 5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물론 뭐 용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데요.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긴 해. 자,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3400에 AG400 아까 쿨러 이그너라 했죠. 그거 램 작업용도로 쓰는 다용도기 때문에 16기가 두개 넣습니다. 팀그룹 메모리 5600짜리 거기 4060Ti에 파워는 700W짜리 4060Ti는 전력 소비는 낮거든요. 13400F도 낮고 그래서 요거 클래시 2 풀체인지 700가 돼요. 그걸로 딱 갔을 때는 여러분 한 150만 원 정도가 부품 가격일 거고요. 고인비 포함하면 한 155만 원 정도에 직접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최저가 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여러분 실구매가는 약간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CPU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저 조합 B660 박격포에 뭐 AG400에 램 2개에 4060Ti 700W 파워 이렇게 가서 CPU만 싹 바꿔도 되거든요. 13500으로. 600으로는 안 돼요. 500으로. 500은 600만큼 발열이 높지 않아요. 자,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실구매가 한160 정도에 조립공비 포함해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게이밍 성능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그리고 멀티 성능도 확연하게 12400보다 2배 뛰어난 그런 3600K를 넣은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3600K, KF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내장 그래픽은 대부분 경우 글카 달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영상 편집한다면 퀵싱크라는 기능을 써야 돼요. 그럴 때는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되니까 영상 편집 하시는 분만 K 버전 사시고요.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다면 13600KF 사시면 됩니다. 요거 사시고 쿨러는 RC1800 강추합니다. 요게 공진음이 좀 있긴 한데 뭐 케이스 강판 두꺼운 거 쓰면 공진음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하고 요 다른 제품들 추천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품 있죠. 듀얼 타워 제품 그런 거에 비해서 얘가 평균적으로 온도를 잘 잡아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요. 공진음 같은 게 집중이 싫다 그럼 펜타워 웨이브 Z06D 가면 됩니다. 다만 요 놈은 LED는 없어요. 그래서 요 양자 택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혹은 뭐 RC1800 라이트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LED는 없어요. 취향에 따라 이중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삐딱 뽑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집에 에어컨도 잘안 키고 컴퓨터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라니 SE360 한 12만 몇천 원 합니다. 요거 쓰시면은 요 공랜드 썼는 것보다는 확연하게 10도 정도는 낮출 수 있으니까 요 수랭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시고요. 보드는 660 가면 안 됩니다. 660 가면은 기본 전압 높아져가지고 13600K는 온도 안 잡히는 애들 많아요. 760 박격포 아니면은 760 어로스 엘리트 가세요.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고주파 이슈가 잠시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램오버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고주파가 그리 크게 나진 않아요.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시면 이거 말고 그냥 박격포 가시고요.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어로스 엘리트 가는 게 괜찮습니다. 왜요? 박격포 뭐별 단점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박격포는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이오 패널이라고 하죠, 뒤에. 그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뭐 백플레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약간 삐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에 그거 맞춰서 억지로 꼽다 보면은 글카가 살짝 뜬다거나 그런 이제 좀 맞음새 쪽이 약간 아쉬운 경우가 있어서 요것도 이제 완전 좋은 제품을 하긴 좀 힘들어요. 물론 어차피 이 가격대에 이거 두 개만 하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가장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조립업체 맡기면은 알아서 잘 끼워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박격포 선택하면 될 거고 본인 직접 조립할 거고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어딜 가면 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혹시나 1, 2번 가끔 품절 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3번 게이밍 X 선택하면 13600KF 정도는 커버 치고요. 가끔 언더볼팅이나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혹은 확장성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Z790UD 쓰시면 됩니다. 얘는 드라이브 모스펫 썼는데다가 풀사이즈 보드라서 두꺼운 글카 꽂아도 간섭도 잘 없고요. 언더볼팅 하기도 편하고 항목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오버클럭도 지원하는 보드입니다. 비보드는 CPU 오버는 지원하진 않죠. 뭐 맥스 제품 넣으면 되지 않냐. 근데 맥스 제품 클럭 제네레이트는 논케이 제품만 쓸수 있고 한정적입니다. 자, 가격은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가나? 이거 굳이 가나?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1, 2번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600 팅그룹 메모리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지금 제가 팔아봤을 때 불량률이 확연히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환성 이슈도 좀덜 탑니다. 이게 인텔에는 그렇습니다. AMD는 5600 팅그룹 메모리 꽂을 때 가끔 호환성 이슈 생겨요. 근데 인텔에는 확실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 꽂아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건 16기가 제품밖에 안 팔기 때문에 32기가나 16기가 두개 꽂을 때 요거 가시고 혹여나 8기가 두개 가고 싶다 하신 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가면 될것 같아요. 하이닉스 메모리 가서 오버클럭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13600K나 13400, 500이 정도의 하이닉스 메모리 가기에는 추가금이 너무 세요. 16기가 두개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니까 그 돈을 긁어 올린 게 이득이라서 그냥 몇몇 매니아들만 2번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3600K에 4060 Ti 넣기엔 좀 아쉽거든요. 4070 정도 쓰세요. 4070이나 4070 Ti 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4070 갔을 때는 총 경쟁액이 19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4070 Ti 갔을 때는 총 경쟁액이 23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둘이 그 가격 차이가 거의 40만 원 돈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격차가 납니다. 참고로 얘네들 성능이 궁금한데 하신 분꽤 많은데 60Ti보다 70이 20에서 25%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고요. 해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요 70보다 4070 Ti가 25%에서 30%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투자한 만큼 사실 성능은 증가하다 보면 될 거예요. 맞죠?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2번 가든 3번 가든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SS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 때문에 웬만하면은 1번. 요두 제품 중에 가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2번, 3번, 4번 가봤자 최근에 제 영상 보면 알겠지만 부팅 속도나 게임 로딩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진짜 잘못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1번을 선택하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70 Ti 쓴다 한들 요 1, 2번 750W 골드 가면 충분합니다. 다만 차후에 나는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이 850W나 1000W 가시면은 뭐 CPU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때 도움이 됩니다. 또는 그래픽카드 고주파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00W 가시면 확실히 고주파가 줄어들어요. 혹은 뭐 델타 850W 플래티넘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델타가 플래티넘인데도 좀 싸게 팔거든요. 보시면 이게 풀모듈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싸게 파니까 요 실내에 델타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랭을 쓴다면
DF2100 혹은 L600 아니면 3100MV2 좀 높게 보면 DLX21 이 정도에서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DLX21은 뭐 굿박 같은 느낌이에요. 든든합니다. 확장성 좋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뭐큰 이슈도 없고 여러분이 크게 비싸지 않게 간판 두꺼운 제품, 아까 얘기했던 공지형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겠죠.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DLX21 가시고요. L600 하이어트는 강판 좀 얇고 도색 같은 경우에는 품질 좋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조립하기 편하고 호환성 괜찮은 편에다가 기본 팬의 소음이 좀 작습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3100MV2는 78,0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만듦새. 도색이나 강판 두께가 괜찮아요. 78,000원짜리 치고는. 상단 순행 호환성이 좀 좁긴 하지만 라니 장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기본 팬의 풍량 풍압이 높은 편이라서 케이스 쿨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도 7만원대 든든한 굿밥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L600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3100M이랑 비슷한데 상단에 팬두 개를 추가해줘요. 근데 또그 팬이 불량이 자주 나요. 그래서 거의 둘이 비슷한 느낌으로 사면 되는데 얘는 또 전면 C타입이 없어요. 그냥 L600은. L600 하이어트는 전면 C타입 있고 3100M V2도 전면 C타입인데 그래서 요거는 공랭으로 갈때팬 많이 달린 게 좋겠다 싶은 분들 한번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 피천은 LED 없는 팬을 씁니다. LED 필요 없다. 그리고 공랭 간다. 그러면 피천 가면 되고요. DF2100은 아무래도 가게다 보니까 딴 애들하고 비교하면 강판이 좀 짧아요. 강판 좀 얇고 근데 상단 뭐 순행 호환성 나쁘지 않고 기본 팬뭐 품질 크게 나쁘지 않고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싼 맛에 쓰는 그런 제품을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자기 취향껏 선택하세요. 자, 그렇게 짜면은 13600K에 4070Ti에 750W 골드 넣었을 때는 225만 정도 부품가격이 나오고 뭐 조립공비 생겼을 때 230만 정도 박아야 됩니다. 그 경우 12900K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전세대 플래그십이죠. 가장 좋은 그 CPU랑 비교해도 게임 프레임 비슷하게 나오고요. 멀티 성능도 비슷해서 작업용도 쓸 때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뭐 음악 작곡 아니면 주식 그런 것도 성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름 멀티 성능이 준수해요. 근데다가 4070Ti는 QHD에 써도 100프레임 이상 대부분 게임 뽑아주기 때문에 QHD 144 모니터 쓰기 아주 적합하고요. AAA급 게임 다 포함해서 프레임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급 게이밍 PC 혹은 다용도 PC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낮춰서 극할 4070 가면은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은 프레임이 4070Ti 간 거보다 아까 얘기했죠. 한 25% 정도 낮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144 모니터보다는 100이나 125 모니터에 적합한 수준이죠. QHD 혹은 FHD 144, 165 모니터에 적합한 견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 여러분 예산에 맞춰가지고 요 다용도 게임 성능도 뛰어난 인텔 게임 PC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나는 다용도가 필요 없다. 보통 게임만 즐긴다. 다용도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포토샵 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느냐. 좀 더 싼 거 쓰더라도 영상 편집 짧게 뭐 10분짜리 이런 거 안 들어가냐? 잘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살만한 가성비 좋은 게이밍 PC 추천드릴게요. 그거는 AMD 쪽 견적입니다. 130만원대부터 210만원대입니다. 딱 봐도 인텔 때보다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요 견적인데요. 최근에 나온 CPU입니다. 7500F요. 7500F하고 7600하고 사실 게임 성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멀티 성능은 3%인가 차이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겠죠. 못 느끼겠죠. 여러분 97%하고 100%하고 느껴져요? 나는 못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같은 CPU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내장 그래픽. 예,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글카드 할 거잖아요. 그럼 내장 그래픽 필요하나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요? 가격이 3만 좀 싸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1번 선택하시고 혹여나 나는 뭐 당장 글카를 달 필요가 없다 내장 그래픽 필요하다 하신 분만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1번 선택했을 때 쿨러는 H400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든 뭐 7500F, 7600, 뭐 7700 어떤 걸 선택하시든 H400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뭐 여러분이 PBO도 키고 싶고 살짝 오버도 하고 싶다 그러면 RC1800 혹은 아까 얘기했던 수랭 라니 SE360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버클럭 필요 없다면 다 AG400으로 통일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은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대 정도 조립해서 판매해봤는데 특별한 호환성 이슈도 없고 4램 슬롯 주고 M.2 슬롯 두 개 주는 데다가 한 슬롯에는 방열판도 있어요. 전원부 방열판도 있고 가격은 B650인데도 불구하고 17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B650 M-K
혹은 그냥 MK 요거 쓰시는 게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PC디렉트나 JCN 둘다 판매하고 있는데 둘 중에 싼데거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제품이 또 CPU 없어도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기능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B650 칩셋이기 때문에 CPU 오버도 되고 커브드 옵티마이저도 쓸수 있어요. A660은 그거 안 되죠. 심지어 A660은 대부분 보드 뭐다? 전원부 방열판도 없고 램슬롯도 두 개밖에 없어요. 엔더트도 세개 있는 거 살려면 이거보다 비싸고 두개 있는 거 살라 해도 이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거의 무조건 이거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500F나 7700, 7600 이런 것들은 심지어 7800 3D도 이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얘가 7900X나 7950X 쓰기에는 다소 전원부가 부실하오니 너무 높은 CPU 쓸 때는 보드 상향 조정 해주시고요. 그 경우 아니면 전부 다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산이 부족할 때나 2번 선택하시고요. 혹여나 난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 좀 고성능 CPU로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만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4800 메모리 넣은 이유가 있어요. 가끔씩 5600으로 바꾸시던데 마이크론 크루셜 5600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드에 호환성 이슈가 있어요. 안 켜지거나 블루 스크린 자꾸 뜹니다. 그래서 5600 메모리 저는 권장 안 해요. 여러분, AMD 시스템에는 4800 메모리나 5200 메모리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저는 팅그룹 메모리를 좀더 추천하는 편인데요. 근데 팅그룹 메모리에는 8기가 2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8기가 2개 쓰고 싶다면 마이크론 메모리 가시고요. 그걸 제외하고 16기가 2개 쓸 거면은 4800짜리 16기가 2개 팅그룹 거 혹은 5200짜리 16기가 2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7500F랑 4060Ti나 4070은 아주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7500F가 거의 쟤네들 성능을 풀로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여러분 예산이 130이다. 그러면은 4060Ti 가시고요. 여러분 예산이 한 160쯤 된다. 그러면 4070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4070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임이 4060Ti보다 20에서 25% 정도는 잘 나오니까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예산이 좀 여유 있게 있다. 그러면은 뭐 4070Ti 가서 200만 원 정도 견적을 짜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번 빼고는 AS 기간도 길고 전부 다 안정적입니다. 3번은 병행 수입이어서 AS 기간 좀 짧고 얘는 1000개 중에 3개 분량이 났었거든요.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량을 한 번도 못 봤어요. 1000개 이상 판 제품이 다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요 1번을 웬만하면 선택하세요. 이거 말고 저렴한 거 있다고 자꾸 이거는 괜찮나요? 저건 괜찮나요? 근데 안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SSD 몇번 판매를 해봤어요. 여러분 주문 넣으면 나도 처음엔 데이터가 없으니까 판매를 해보는데, 아, 그 D램 리스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뭐, D램 리스 아니더라도 낸드가 좀싼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메이저 브랜드라도 좀 하급 하위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애들, 파이썬 하위 컨트롤러 아니면은 뭐 26X 버전에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고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애들이 불량률이 확연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들맨입니다.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와 하이닉스 P31 아직까지 단한 건도 불량이 나지 않는 저 제품 중에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이 어차피 저거 더 높은 거 가봤자 성능 체감도 없을 거고 최근 영상 보면 됩니다. 불량률도 낮으니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60Ti, 3070, 4070, 4070Ti 다 권장 파워는 비슷합니다. 750W 골드 가시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잘쓸 거예요. 다만 FSP의 750 골드가 품절이 났기 때문에 FSP 거꼭 쓰고 싶다면은 850 쓰셔야 되고 그러면 단가 상당히 증가하죠. 여러분이 4070이나 아니면은 4060Ti 정도 쓸 때는 예산이 부족할 때 그냥 700W 브론즈나 스탠다드급 써도 됩니다. 마니 클래시 2 풀체인지 요거 써도 됩니다. 예산에 따라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특히 나는 가성비로 가겠다 하면서 4060Ti나 7500F 그리고 B650MK 뭐 이런 식으로 짰을 때는 아무래도 1, 2번 가기는 좀 부담이 있을 때는 그냥 4번 가세요. 그렇게 짜면은 확실하게 견적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짰을 때 7500F의 공랭 그리고 B650MK 4060Ti 그리고 700W 마니 클래시 파워 갔을 때는 부품 가격이 130만 원, 조립금이 포함하면 한 135만 원 정도에 구매 가능할 겁니다. 메모리를 8기가 2개짜리 선택하고 SSD를 500기가짜리 선택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거를 여러분 16기가 2개에서 32기가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1테라짜리 변경을 한다 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더 투자돼서
145만 정도, 19만가가 될수 있어요. 여기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램 용량이나 SSD 용량 늘려놓고, 혹은 거기 하드 막 추가해놓고, 그래놓고, 왜 이래 비싸요? 월급 경쟁 나안 그랬잖아요. 이러시는 분 있는데, 네. 부품을 추가하면 추가한 만큼, 용량을 키우면 키운 만큼 돈이 추가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가셔도 충분히 웬만한 게임 다잘 돌아가고, 13500과 비슷한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훨씬 비싼 CPU죠. 그거랑 비슷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이 7500F와 4060Ti 조합이 현 시점의 가성비는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좋아요. 확실히 나은 편이지만, 난 편이지만 아니죠. 낫고, 좋고, 차후 업그레이드가 또 용이하고, 윈도우 10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게임 위주로만 한다. 멀티 성능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웬만하면 사무용도 쓰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게임용도 잘 들어가는 PC를 원한다. 근데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면은 저걸로 가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양에서, 이것도 7500F입니다. 똑같은 사양에서 여러분 4070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4070 올리고 700W 파워 쓰시면은 견적은 대략적 160만 정도 나올 겁니다. 조립공비 생각해서. 그 정도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게임밖에 안할 거니까, 대부분. 8기가 두개 집어넣고, 500기가 SSD 넣었으니까, 요거를 조금 상위 모드를 하고 싶으면은, 160이 아니라 170기 정도 나오겠죠. 16기가 두개 넣고, 1테라 넣으면요.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7500F에 4070 가고, 16기가 2개, 그리고 1테라 SSD까지 간다면은, 진짜 어지간한 PC방보다 괜찮은 데다가, 게임도, 대여섯 개 고용량 게임 까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고, 웬만한 사무용도 다 오케이 될 거고, QHD 모니터 쓰든 FHD 모니터 쓰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게임 프레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진짜 PC방 다닐 필요 없는 괜찮은 PC라고 봅니다. 비용은 얼마? 네, 램 용량하고 SSD까지 올렸을 때 기준으로 170만 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PC 살 때도 2, 300만 원 했어요. 괜찮은 PC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위에 급인데, 7600에 4070Ti 넣는 견적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CPU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어차피 이 비용에서 CPU에서 2, 3만 아끼는 게별 체감이 안될 테니까, 혹시나 글카고 장난 쓸때 대체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얘네들도 그래도 가속 기능 같은 거쓸수 있으니까, 내장 그래픽 있는 걸 선택했고요. 4070Ti는 꽤나 비싸죠. 한 1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조금 증가하는 조합이니까, 파워도 750W 골드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램이 16기가 2개가 기본이고 1테라짜리 SSD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부품 가격은 210만 원 정도 되고, 조립 공비 생각하면 한 215만 원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4070Ti를 이용했기 때문에 QHD 144 상업으로 거의 모든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다가 7600의 멀티 성능은 다소 경쟁사에 비하면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 세대 6코어짜리 뭐 8600이나 뭐 8400, 9400 또는 뭐, 그 위에 급 해봤자, 12400? 5600? 요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7600이 확실하게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 13세대랑 비교해도 다소 아쉬운 거지, 충분히 대부분 용도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그리고 게임의 성능은 13세대 최상위 i5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제품이기 때문에, 잘 쓰다가 나중에 뭐더 필요하면 업그레이드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 사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사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이거보다 높은 PC방은 전국에도 많지 않을 거예요. 회사 좀 PC방이나 굴라나 진짜 몇 군데 없습니다. 그 극한만 높여놓고 CPU가 낮은 애들도 많거든요. 하여튼 진짜 만족하게 쓸만한 게이밍 PC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딱 일반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일반인 쓰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전문가용 또는 최고급 게이밍, 주문 여유가 좀 있는 게이머 분들을 위한 PC를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CPU는 여기서는 여러분 전문가라 하도 13700K 가세요. 여러분 뭐 최고 게이밍 쓰고 싶다 해도 13700K 가세요. 왜요? 13900K 가면 더 좋잖아요. 제가 13900K KS까지 다 갖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4K나 QHD에서 사실 13900K KS가 13700K랑 비교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체감이 안 돼요. 4K는 1%도 날까 말까 하고, QHD 돼야 2%인가 나는데, 그거 진짜 체감 안 되거든요. 최소 프레임을 따져도 3%가 밖에 안 돼요. 인텔은
i7 넘어가면은 진짜 게이밍에서는 거의 체감 차이가 없습니다. 에이, 그러면 뭐 작업용도는 그래도 13900K가 좋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13900K나 KS 온도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얘네가 풀 성능이 안날 때도 꽤나 있고, 근데다가 스레드가 확연하게 증가했을 때그 스레드를 다쓸수 있는 툴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당장 영상 편집만 해도 13900K하고 13700K하고 생각보다 별 차이 없습니다. 왜? 13900K 쓰면 로드율이 90% 80% 왔다 갔다 하고, 13700K 쓰면 거의 100%다 땡겨 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얘가 멀티 성능이 뭐 20% 조금 넘게 좋다고 한들, 실제로는 다못 땡겨 쓰니까 둘이 격차가 적어요. 그러니 차라리 온도 잡기 편하고 가성비 좋은 13700K로 웬만하면 가십시오. 거의 무조건 이걸로 가시고, 그래도 내말안 듣고 900K 가고 싶다면 2번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란이 나왔어요. LS70은 뭐쓸 제품인가요? 뭐 이슈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LS70하고 라니하고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라니가 뭐 나사 이슈 있고 뭐 바퀴벌레 이슈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기피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이 꽤나 괜찮았어요. 나사도 개선됐고 지금 써보니까 성능도 잘 나오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 됐습니다. 펜블랑도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거 가시면 가성비 있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라니를 넣어뒀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미들맨 쓰고 싶다 하면은 크라켄 360 쓰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기존 제품에서 그냥 펜 정도만 바꾼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검증됐던 X73이라고 보셔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요거 쓰시면은 AS 기간도 길고 불량도 별로 없습니다. 500개 팔아서 두번 봤어요. 펜 불량 다 포함해서 두 번밖에 못 봤다고요. 막 10만짜리, 8만짜리, 7만짜리 이런 거는 5개 팔고 2개, 3개 불량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불량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13900K 쓰신다면 H70i 엘리트 여기에다가 소켓 가이드 17XX 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10,000짜리 있고 7,000짜리 있는데, 그거 달고 거기에다가 상위 서머 있죠. 곰 서머 익스트림. 그런까지 발라야 13900K 진짜 촛불 딱 빼고는 온도가 잡힙니다. 예, 그래서 13900K 가시는 분들은 이걸 권장드립니다. 라니가 아니고 크라켄도 아니고. 여기에 펜까지 바꾸면 더 좋아요. 이거 검색해보시면 녹투아 중에 2000rpm짜리 펜이 있거든요. 140mm. 그펜 쓰시면은 온도가 또한 3도 더 내려갑니다. 3, 4도.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프 플러스면 무난합니다. 사운드 괜찮고 전원부 뭐 중급 충분히 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 다 지원하고 확장성도 뭐 욕할 거 없습니다. 진짜 굿박 같은 그런 보드고, 또 굿박 같은 보드 하나 더 있죠. 3번 MSI 이 보드도 괜찮아요. 브랜드 선호에 따라서 1번, 3번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저는 그좀 가성비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Z790UD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아, 뭐 어차피 저는 고고로 사는데 좋은 보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오로스 마스터 가시면 됩니다. 요새는 뭐 MSI 상급 보드 간다고 특별히 레모버가 잘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MSI 제품이 가성비가 딱히 뛰어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뭐 감성을 따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가격적인 메리트, 고급 보드도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더 저렴한 제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땄을 때는 저 오로스 마스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1번 선택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가시고요. 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하이닉스 메모리 추천할 만합니다. 인텔은 레모버가 매우 잘 되는 편에 속해요. 방열판 박으면 그냥 7000은 쉽게 들어갑니다.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닉스 메모리로 OC를 하면은 뭐 배그 같이 레모버 영향 많이 받는 게임 그런 거는 막 10프레임 10% 올라오고요. 레모버 영향을 덜 받는 트리플 A급 게임에서도 4, 5% 정도 증가하니까 이 하이닉스 메모리 16기가 두개 넣는 거 강추드리고요. 성균님, 저는 레모버 같은 기차 안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쓸게요 하면은 그냥 팅그룹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업체에서 구매하신다면 여러분 3번 선택하시면 알아서 업체가 XMP 메모리 6400까지 적용해 줄 테니까 편안하게 3번 넣어서 네 적용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선호도 아니면 사용 형태에 따라서 1, 2, 3번 중에서 마음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4080을 넣었을 때는 350만원 견적, 4090을 넣었을 때는 400만원 초반 견적, 그러니까 아 후반이네요. 470만원 견적 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090이 하급 쓰면은 400만원 초에서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중급 이상 넣는다 생각하고, 4090은 원래 가성비를 별로 안 따진 모델이죠. 플래그십이니까. 그래서 270만 정도 잡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240짜리 혹은 230짜리 저가형 쓰신다 그러면은 400초에도 가능해요. 하여튼 그렇게 견적을 짜드렸고요.
이엔테 게임락을 넣는 이유가 있는데, 얘가 중급 제품인데, 하급 제품이랑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한 3, 4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중급 제품에서 쿨링도 나름 괜찮고, 감성도 좀 있습니다. 보석바라고 부르는 그 제품이에요. 그다음 이엔테이니까 믿을 만한 에이스죠. 요거 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엔테 스톰엑스 듀얼 써도 괜찮습니다. 얘는 LED가 없습니다. 대신 가장 저렴한 제품에 속합니다. 한 10만 원 차이 나요. 요 게임락 말고 그냥 싼거 쓰고 싶다면 요거 가면 될것 같아요. 뭐 이엔텍 제품 말고도 요것들보다 좀더 저렴한 제품들 가끔씩 특가가 뜬다면 그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90은 솔직한 말로 온도 좀 높다 하는 많이도 못쓸 정도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따지지 않을게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세요. 취향 맞춰서 비싼 거 가도 되고 뭐90 사시는 분이 핸드폰 아쉽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십시오. 4090에 못쓸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SSD는 이제 이쯤 되면은 굳이 970F 플러스나 P31을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980 프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둘이 어차피 체감 차이 별로 안 난다 그랬잖아요. 맞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980 프로가 좀더 빠른 건 맞으니까 요거 1테라 혹은 2테라 가도 괜찮습니다. 1테라가 12만 원 정도 하고 2테라가 21만 원 정도 하니까 뭐 원쪽 가든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PCIe 4.0 제품 치고는. 불량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3번은 980 프로랑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만 AS가 짧죠. 3만원 저렴한 대신 AS가 1년 혹은 2년입니다. 그리고 불량률이 조금 있어요, 얘는. 4번 같은 경우에는 벤치툴에서 점수가 참잘 나오는데 실 성능은 뭐 2번하고 거의 차이 없으니까 굳이 우선 가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파워 같은 경우 4080으로 가실 때는 850W를 권장드립니다. 850W 중에서도 ATX 3.0 규격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3.0 규격이 아닌 애들은 일부 모델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케이블 문제로. 근데 흔하진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요 FSP 하이드로 G 프로 쓰고, 그리고 나는 아 이거 품절나서 살게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뭐 GX 850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시소닉도 3.0 규격의 제품 팔거든요. 버텍스 시리즈. 이거 1200W 파워도 있고 그 밑에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걸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4080 가더라도 요 정도 가시고 90 가시면 그냥 1000W부터 권장드릴게요. 80 갔을 때, 850 갔을 때 생각보다 그 소음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고주파 이슈 같은 거 1000W 가면 좀덜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90 갔을 때는 1000W짜리 FSP나 버텍스 시리즈 3.0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기서부터 고급 케이스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굳이 얘네들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DLX21 굿벅 같은 케이스 든든하게 집어넣어도 되고 L600 화이트 가서 펜 소음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지금 저기 골라놓는 그래픽카드 다 꽂히고요. 상단에 수냉 쿨러 꽂히거든요. 다만 나는 소음 좀 줄이고 싶고 좀더 만듦새가 괜찮은 거 그런 거 쓰고 싶다. 펜 분량 덜 나는 거 쓰고 싶다면 P600S나 GT501 이런 거 쓰시면 확실하게 간판이 좀 두껍고 탄탄한 느낌이 들 겁니다. 마감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3700K에 4080에 라니 수냉 쿨러 썼을 때는 350만 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 조립비 생각해도 355만 원 정도면 컷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4090으로 바꾸시면은 파워까지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도 한 100만 원 가까이 오르고요. 470만 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조립공비 생각하면 475만 정도에 컷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장하진 않지만 뭐 어떻게든 온도 잡아서 조금이나 성능 나은 CPU 넣어서 쓰고 싶다. 13900K에 최고급 글카 4090 조합으로 짜겠다. 그러면은 거의 500만 원 견적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조립공비 생각하면 500 살짝 넘어가긴 할 텐데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이미 500부터면은 충분히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분일 테니까요. 자, 그런 PC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13700K부터 이미 12900K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훨씬 높은 멀티 성능, 훨씬 높은 게임 성능, 높은 싱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4080과 4090의 높은 성능을 충분히 i5 13700K 그 걸출한 놈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로 5%, 최소 프레임 막 7% 이렇게 더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QHD 144 즐기기에는 넘치고요. 4K도 충분히 4080이면은 60프레임 이상 뽑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 가버리면 4K 100프레임 정도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끝판왕 모니터 가지고도 여러분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PC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급 CPU에서는 안 들어가는 작업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툴을 사용하시든 렌더링, 인코딩 아니면 뭐 거의 인코딩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하면 영상 편집, 원컴 방송, 앱플레이어 다중 실행 뭐 다양하게 있죠. 음악 작곡 이런 거 그런 거다잘 들어가요. 주식 당연히 잘될 거고요.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대부분 CPU도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용도로 이 PC 사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겁니다. 다만 이 인텔 PC가 전력 소비량이 좀 높은, 전선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공랭으로 구성하기 좀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랭으로 최고급 게이밍 PC를 짜고 싶다면은 AMD 견적 쪽으로 가십시오. 혹은 공랭으로 작업용 PC 짜고 싶다면 AMD 견적 가시면 됩니다. 일단 게이밍 견적부터 보여드릴게요. 게이밍 견적 같은 경우에는 7800X3D 가면 됩니다. 순수 게이밍 용도는. 이걸로도 뭐 간단한 작업은 다 됩니다. 이걸로 원컴 방송 가능합니다. 뭐 방송 송출 그래픽카드로 하면 되거든요. 간단한 영상 편집도 문제없고요. 7800X3D는 어디까지나 8코어 CPU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경쟁사의 13700K 대비 떨어진다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제품이고요. 게이밍 성능은 탑입니다. 13900K스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7950X3D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 용도로 주로 쓰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터프 플러스 쓰시면 충분해요. 사운드도 괜찮고 화창성도 괜찮고 간섭도 별로 없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7800X3D가 공랭으로 커버되거든요. RC1800 쓰시면 됩니다. 요거가 그 AMD에서는 뭐 Z06D 보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쓰시기 무난하고 D15랑 비교해도 안 밀립니다. 그냥 요거 쓰시기 가장 무난해요. 거기에다가 웬만하면 메모리는 5200 팅그룹 메모리 혹은 4800 팅그룹 메모리 16기가 두개 넣어주십시오. 이거 5600짜리 넣으시면 종종 있는데 제가 골라놓은 보드는 뭐 삼성 메모리 같은 거 하이닉스 메모리 같은 것도 호환이 되긴 하던데 하이닉스 메모리도 32기가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2기가 두개 꽂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 프로 있죠. 그 마이크론 프로 거기서 또 호환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5600짜리 꽂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4800, 5200짜리 꽂아가지고 부팅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블루스크린 뜨는 거 최대한 방어를 하십시오. 여기서 이 3D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오버 역량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에 굳이 튜닝 메모리를 선택해서 불량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메모리 오버 해보겠다는 생각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가도 충분히 경쟁사 메모리 오버 했는 거랑 비교해도 많이 처지지 않거나 거의 동등한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여러분 메모리 선택하시고요. 글카는 여러분 예산이 280이면 4070Ti 선택하시고요. 여러분 예산이 뭐 300대 중반쯤 되면은 4080 가시고요. 그럼 여러분 예산이 400 정도 되면 4090 가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7800XD에 4090은 430만 원 견적. 경쟁사랑 비교하면 어때요? 30만 원도 싸게 살수 있죠. 3, 4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4070Ti에 괜찮은 케이스 넣어도 280만 원 정도 견적 나옵니다. 7800XD로 가면.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SSD는 알죠? 뭐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1번 아니면 2번 선택이 가장 좋아요. 더 설명 안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거 보세요. 여기 설명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4070Ti 갔을 때는 750W 파워로도 충분히 넉넉하거든요. CPU 7800XD나 7950XD는 전력 소비가 높지 않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고 혹시나 이 마닉 제품 품절나면은 GX750 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4080 갔을 때는 850W 파워, FSP G Pro 850 가거나 시소닉 GX850 가시고요. 4090 갔을 때는 이 G Pro 1000W나 버텍스 1000W 가시면은 나이스하게 쓸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자주 판매하는 제품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도 인정받는 제품이고요. 사실 제가 했잖아요. 제품을 골라서 판다기보다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인증된 것 같은 아니 입소문 나는 제품을 주문하면은 제가 그걸로 한번 써보다 보니까 괜찮아서 거꾸로 다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입견 가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의 선호하고 시장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을 월간 견적으로 짜기 때문에 월간 견적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짰으면 솔직히 인정 못 받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장 검증된 제품들만 추천드려요. 자, 그렇게 갔을 때, 자,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7800XD 혹은 7900 가서 4070Ti 넣으면은 280 견적이겠죠. 여기에서 CPU만 7950XD로 변경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7950XD로 변경하면은 파워 그대로 가도 되고요. 쿨러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냥 CPU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40만 원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310만 원 견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작업에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는 PC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아예 둘이 따로 적어놨습니다. 7800XD에 4090 갔을 때는 430 견적이고 7950XD에 보드 B650EE 넣었죠. 이건 뭐가 다른데요? M.2 슬롯이 좀더 많고 고속 USB 포트를 좀더 지원합니다. 근데 뭐 터프하고 비교했을 때그 외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CPU들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터프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성능적인 차이는 없다 보시면 돼요. 확장성이 좋아진 거죠. 이 보드 쓰면은 좀더 이쁘고 확장성 좋아지고 편의성이 증대합니다. 글카 빼기 편해지고 뭐 에러가 떴을 때 디버깅 코드가 숫자로 표기되고 그래요. 이걸로 가면은 520만 정도 견적이 나와요. 좀 많이 비싸지긴 하죠. 근데 이건 진짜 끝판왕이에요. 작업 잘 되고 게임도 잘 되고 뭐 확장성도 넉넉하고 하여튼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할 만한 제품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극화만 해가지고 장착하면요, 자원판으로 장착했을 때는 410만원 정도로 세팅이 될 겁니다. 7950XED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AMD 다용도 혹은 게이밍 전용 PC, 최고급 PC들로 다 안내를 해드렸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 사서 쓰고 있는 PC 소개해드릴게요. 원래는 로또 되면 살까 고민했다가 결국 12명의 나에게 맡기고 샀는 건데, 제가 지금 7950XD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쿨러는 크라켄 쓰고 있습니다. 360. 온도도 표시되니까 좋더라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히어로 적어놨지만, 사실 익스트림 쓰고 있습니다. 히어로보다는 익스트림이 좋다 생각했는데, 익스트림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아마 히어로 써야 될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MSI나 기가바이트 보드 쪽에 상위 제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32기가 2개 꽂으니까 이상증상 생긴 경우가 많아서 16기가에 2개 씁니다. 어차피 저는 게임 용도 쓰니까요, 대부분.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16기가 2개로도 충분히 되고요. 거기에 프리즘 모드 실버 방열판 바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래픽 카드는 저 같은 경우 4090 깻락 제품 쓰는데, 여러분 뭐 스틱스 쓰든 슈프림 쓰든 불칸 쓰든 상관없는데, 하나는 얘기해 드릴게요. 슈프림은 고주파 빈도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다 하이닉스 P41 쓰고 있고, 거기에 980 프로까지 추가로 달아 쓰고 있습니다. 파워도 플래티넘 파워 1000W 넘는 거 쓰고 있어요. 케이스는 저는 이거 아니고, 오프 케이스 쓰고 있습니다. 뭐 쓰고 있냐면 토크 케이스 쓰고 있는데, 그 케이스도 40만 원 가뿐히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오프 케이스 추천 잘안 할게요. 어차피 택배도 안 되고, 그거는 사이가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오픈 케이스가 사실 큰 장점은 없습니다. 그냥 이쁘다는 거 빼고. 이런 고가형 제품 쓰면은 전면 막혀 있어서 소음은 확실하게 주는데도 쿨링 괜찮고 확장성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하드도 좀 여러 개달수 있고 쿨러 보안성도 좋고. 차라리 여러분은 디파인 7XL 혹은 메시파이 2XL 이런 거 쓰시는 게좀더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진짜 말 그대로 끝판왕으로 박아 놓은 거거든요. 대충 7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요. 뭔 PC를 700만 원 주고 사냐 하지만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AI 자막도 만들고 게임 원컴 방송도 하고, 아니면 내가 고사양 게임 즐길 때도 있고요. 영상 편집도 하고. 여러분한테는 강추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카푸어는 있을지언정 PC푸어는 없잖아요. 이게 70만 원 해도 한번 사면은 4, 5년 쓰다 보니까 50명이나 60명의 나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만 내면 커버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질러봤어요. 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떤 PC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길래 소개삼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40만 원부터 무려 700만 원대까지 추천 견적을 몰아서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풀 자막으로 진행됐으니 아마 댓글로 물어볼 것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좀더 가성비 제품이 있을 것 같으면은 밑에 얼마든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요번 자막 달렸는 게 마음에 드셨다면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